자, 두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파이프라인 확보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아, 정말 개발은 많이 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이 굉장히 신약이나 네. 뭐 바이오시밀러들을 굉장히 뭐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네. 셀트리온이 이렇게 많이 개발하는 이유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차세대 치료제 확보를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함인데요. 주사제를 경구용 약물로 바꾸거나 새로운 기전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등 미래의 먹거리 준비를 나섰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외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도 열심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미국의 바이오테크가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기사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기업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네, 이제 셀트리온은 올해 1월에 미국 바이오테크인 이제 라니 테라퓨틱스와 경구용 우스테키누막, 이제 스텔라라의 성분명인데요. 이것과 아달리무막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제 라니 테라퓨틱스가 보유한 경구용 캡슐 플랫폼 라니피를 통해서 항체 의약품을 경구형으로 뭐 이제 먹는 용도입니다. 먹는 형식으로 네. 개발하는 방안을 아무래도 간편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제 임상 일상에 착수해가지고 이제 내년 이제 최대 55명의 건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제 안전성과 평가하고요.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구용 이제 캡슐 같은 경우에는 라니필 기술은 이제 경구제이지만 캡슐 내에 탑재한 마이크로 니들, 이제 조그마한 바늘이죠. 이걸 통해서 주사제와 유사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임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연구는 이제 세 개의 코호트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의 코호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라니 테라퓨틱스의 독자적 플랫폼 라니피를 통해서 약물을 투입하는 경우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약물, 이제 스텔라라를 0.5mg을 이제 피아 주사, 이제 주사 형태입니다. 이건 기존적인 주사 형태인데 이렇게 해서 주사 형태를 비교하게 되고요. 이제 톱라인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정되고요. 이제 셀트리온의 임상 일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개발 및 판매권에 대한 우상 협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톱라인의 결과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셀트리온이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이중항체 항암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미국 바이오테크 AB프로와 허투 양성 유방암 타깃의 이중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네. 이 원래 항체는 하나의 단일 요인에만 이제 붙어서 효과를 보이는데 이중항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개의 항체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모두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좀 더 뛰어나고 부작용이 좀 더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AB프로의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후보 물질의 상업화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ADC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영국 익스타 테라퓨틱스에 직접 투자 또는 이제 펀드 투자를 통해서 최대 지분을 확보한 상태로 이것도 역시 개발할 때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셀트리온과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국내 기업과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피노바이오와 ADC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을 이제 도입 계약을 체결해서 최대 15개의 타깃에 ADC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서도 고바이오랩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했고요. 또 리스큐어 바이오사이언시스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영역을 파킨슨병으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국내 항암 바이러스 개발사 진메디신과는 전신 투여용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기술을 이제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해서 트라스트주마블 표적 물질로 하는 전신 투여용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기술 이걸 제공하고요. 진메디신은 이를 통해서 비임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 다양한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국내 기업들과도 조금 더 긴밀한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셀트리는 이렇게 신약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이유, 이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 및 생산 기업에서 더 나아가서 신약과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한데요. 이제 신약을 개발했을 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성도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과 직결돼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이제 혁신 신약 및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다양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고요. 플랫폼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신약 개발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데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두 기업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이데일리의 김진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